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젤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이 차량 2017년식 약 4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3.4mm 나오네요. 4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터진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현가 장치도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언더코팅 잘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면 엔진 오일팬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말끔하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들, 활대링크까지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mm 나오네요. 7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 나오고 있는데요. 측정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 오일은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오른쪽으로 냉각수 보입니다.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오일만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41,553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정면에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블랙박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기어봉 아래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옆쪽에 버튼 시동이 있고요. 핸들에 보시면 핸들 열선과 후측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확인되고 있고요. 천장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선루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루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핸들도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 시트도 찢어지거나 손상 오염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자세히 보셨을 때 미세한 리터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전반적으로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보시면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프론트 핸더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스파크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 엔카 보증되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포함해서 주요 부품들 최대 6개월에 1만 킬로미터까지 보증되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건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